지난번 사윗감 고르기. 네. 손수 우리 집을 무시할 것 같다. 우리 집안을 무시할 것 같다가 이제 데이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원의 취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원이 이스타가 여자라면 누구와 사귈 것인가? 아, 결혼이 아니라 연애인가요? 연애. 형이 고르는 거구나. 오로지 연애. 후보군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박찬우요.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송영주, 손수호, 김환, 유청, 강성주, 유청, 김간지, 그다음에 우리 이명철, 황덕연, 김수빈, 박종인. 또 추가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저걸로도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네요. 아, 지금 이 라인업이라도 김종찬 안 되나? 네. 아, 종찬이요. 네. 송석호. 송석호. 네. 네. 김근호, 김근호, 김근호. 김근호. 여자친구 생긴. 네. 누구랑 사귀고 싶은가요? 이 커트커트를 해야 상관없습니다. 네. 네, 밑에부터 잘라내도 됩니다. 일단 박찬우 손님도 자르고요. 자. 찬우 형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여자한테 되게 잘 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더 이제 루즈해진다면 방구석에 박혀서 게임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되게 좀 어디 가든지 툴툴 될 것 같아. 무기력하다. 여기 맛이 좀 별로다. 한 마디 주세요. 야, 아니 네가 와서 네가 오자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여기 맛집이야? 툴툴 원툴. 차라리 집 앞에서 먹는 게 더 맛있겠다. 야 이러면서. 저 그럴 것 같아. 그런 느낌. 아하. 또 영주 형. 영주 형 좀 답답할 거야. 왜? 왜 화났는데?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 무슨 뭐 또도가스였나? 그라가스. 그라가스. 또도가스 그 포켓몬 그 또가스 진화형이고. 아 답답하다. 나는 답답해 있고 난 좀 짜증나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보다 그냥 눈치 없이 계속 야, 아니 그냥 이거 먹으면 안 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답답 이러면서 눈치 없음 약간 그런 느낌. 자 다음 1차 컷 2차 컷 보겠습니다. 2차 컷 2차 컷은 송석호 김근호 아 두 명씩 가는 거예요? 아 더 해도 돼요. 네 여기까지? 예, 오네 네. 석호 종찬이 형 살았다. 석호 석호가 이제 소개팅이 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상대방이 너무 경박스럽다 이런 얘기를 웃음 소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산티난다. 근데 나는 석호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경박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착하죠. 네. 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평가를 그분한테는 받았으니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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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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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네,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네, 그런 느낌. 자, 다음 김근호는 서로 대화를 나눴을 때 지 혼자만 존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안 그래 보이는데 근데... 수다스러워. 맞아 맞아. 네. 말이 많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좀 그 텐션 올렸을 때 만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말이 많이 많다. 네 말이 많습니다. 자 다음 이제 3차 커트 갑니다. 3차 커트. 아직도 후보가 많다. 많아. 김종찬. 이명철. 종찬이 형철이랑 같이 가자니. 네. 그다음에 한 명 더 있다. 김환. 아 나 환희 형 이유가 존나 궁금하네. 나도 아니 저번에 환희 형 이유도 웃겼어. 환희 형 그런 거 있어. 나보다 힘이 클 것 같다. 순간적으로 욱합니다. 아 맞아요. 순간적으로 욱해요. 네. 아 이거 되게 약간 진짜 좀 현실적으로 본 거네. 그치. 이게 뭐 나쁜 남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나 때문에 기분 나쁘든 다른 상황 때문에 기분 나쁘든 급작스럽게 확 달아올라 기분 나쁜 거를 좀 표현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무서울 수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으면 긴장되잖아 네. 사람한테. 네. 이 오빠 또 욱하지 않을까. 아 그렇지. 풍주 잘. 네. 잘하긴 해.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컷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하. 자 다음 김환과 이명철. 김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니면 워낙 조심스러워서 덩달아서 눈치를 봐요. 이렇게 네. 옆에서 뭔가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민폐이지 않을까. 이 정도서는 해도 되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야 이런 느낌이 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갑자기 좀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별로 거 아닌데 네. 자 형철이요. 형철이 는 귀여운 자식을 보고 싶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하 대중이 싫다! 야! 속을 알 수 없을 것 같아. 어떤 그 진심이 무엇인지
연 남자친구가 뭔 생각을 하는가? 뭔 생각? 좋아서 진짜 좋아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래. 기분이 나쁜데 참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 난 좀 네. 정확한 것 같아. 자 다음 이제 4차 컷. 4차 컷입니다. 와 간지옥 오래 살았다. 김간지. 강성주. 성주. 형이랑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황덕연. 야 많이 왔다. 야 이 정도 많이 왔다. 자 김간지. 그런 좀 그 아티스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네, 좀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뭐 여자친구라는 입장이니까 혹은 날 따르기만 탈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성주. 성주 형이랑 다니면 든든할 것 같은데? 체육도 좋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터프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가 너무 작아요. 아 중요하지.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관상이야. 비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다 이게 아니야. 네. 풍기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네. 아 뭔가 좀 안 어울린다 그런 느낌. 덕현이. 덕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애고가 너무 세. 아 애고가 세다. 네, 애고가 세서. 아 세다. 예. 네, 약간 좀 허세는 안 부리지만. 네. 뭔가 얘기할 때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아닌 게 네. 바람 같은 걸 필 수가 있다 그런 느낌. 에고가 세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아, 나 너 아니어도 너 아니어도 나 뭐 딴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바람 핀 적 있나요 진짜? 네, 아, 없죠. 네. 없어요. 네. 자 다음 5차 컷. 5차 컷. 여기서 1등을 고르겠습니다. 오! 1등 한 명 고르고 다 똑같이 이제 컷을 5차 컷을 할 거니까 1등은 김수빈. 오! 세훈이부터 해가지고 조언이 안 좋아하네. 그 이유를 들어봐야 돼. 다 무난해요. 수빈이가. 아, 다 무난하다? 다 무난하고 오각형. 그때 네. 오각형이라고. 아 육각형! 육각형 아니야! 아, 육각형이야! 오각형이야! 오각형이면 하나가 없는 건데! 오, 이게 이거야 오각형! 네. 다 무난하고 그리고 사귈 때는 무난한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사실. 네. 네. 그리고 이 수빈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억압하지 않고 네. 나중에는 훨씬 더 따뜻하게 나한테 대해줄 것 같아요. 자, 저 조윤희는 제가 조윤희 스타일 알거든요. 엄청 잘해줘요. 아니 뭐 제일 잘. 네, 엄청 잘해줘요. 형 엄청 잘 챙겨줘. 어떤 그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잘 맞추면 좋겠지만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될 것 같아요. 과긴장 상태. 아 과긴장. 그러니까 종윤이 형의 그런 완벽함 이런 그렇지. 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여자친구 부담이 된다. 그렇지. 부담이 되고 잘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와중에도 아 그래도 이 오빠의 기준에 조금만 좀 어긋나거나 계획에 조금만 어긋나면 오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긴장하고 인정합니다. 아 근데 네. 딱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어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청. 유청은 사귈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좀 소박하게 놀 것 같아요. 스펙타클하지 않고 저게 맞대. 네. 아 궁핍 바다가 아니고 그 얘기 아니야. 아니야. 나도 형한테 들은 게 있어. 아니야. 소박하게 놀고 약간 내가 좀 야 플렉스 하고 싶잖아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렇지. 호캉스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플렉스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아. 오빠 내가 낼게 가자라고 해도 아 됐어 근데 왜 가? 약간 이러면서 하면은 오빠 말투 완전 청약이 되는 거. 즐길 거를 못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 연애할 때도 즐기고 싶을 때는 있죠. 마냥 돈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 돈 한번 쓰고 싶을 때는 한번 쓰고. 이렇게 딱 적당하게 해서 빡 즐겨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반경 한 150km 밖으로 못 나가는. 아. 또 제주도를 가면 좀 편하게 가고 싶지만 특가 해가지고 새벽 5시 40분에 뛰는 비행기 있잖아요 제주도로. 근데 되게 기뻐서 얘기했거든. 그 시간에 가면 싸다. 그제 가면은 야 비행기표가 2만 원이야. 그러면 뭐 그때 그렇게 막 여행 가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오케이. 좀 그러지 않을까. 네. 손면. 선배는 훌륭한 남자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류청하고 다른 의미로 존나 짠돌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류청은 뭔가 좀 청형은 없어서 못 쓰는 거고 손별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거야. 그거야. 정확하네 지금. 있는데 존나 짠돌이다. 가족분들과 여행을 갔다가 줄이 좀 긴 거 그다음에 약간 비싼 걸 보고서 이제 편의점에서 핫바를 먹었다. 아 진짜? 진짜로? 조개구이 먹으러 갔다. 우와 진짜 개쩐다. 네. 되게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해지면 짠돌이 같고
철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도 아,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많이 생각 그렇습니다. 김수빈 1등. 김수빈 우승. 아 요새 퀸쇼도 우승하고 우승 많이 하네. 그런데 네. 김수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김수빈 사위감도 1등. 사위감. 세감 1등이었어? 그래. 세은이. 아. 1등. 좋습니다.